민주당 권향엽 예비후보를 둘러싼 이른바 사천 논란은 이제 여야 간의 고발전으로까지 번지는 양상입니다. 자, 민주당이 먼저 한동훈 위원장을 고발을 했고 국민의힘 역시 이재명 대표를 무고죄로 맞고발한 겁니다. 이재명 대표의 공천을 보시면 매번 정말 입이 쫙 벌어진 공천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김혜경 여사의 비서를 호남에 단수 공천을 했던데요. 어차피 다 들켰으니까 사천의 급급한황을 보여주겠다. 이런 작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의 가벼운 입이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시스템 공천을 알지도 못하면서 단순한 외부 사실만으로 당사자와 그리고 민주당을 명예훼손, 모욕하는 것은 더 이상 허용될 수 없습니다. 오늘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고발장을 접수합니다. 뭐 법적 조치할 거다 그렇게 냈던데요. 어떤 부분이 사실이 아니라는 건가요? 뭐 배우자 부속실에서 실장, 부실장 이런 사람들 다 단수 공천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사천이 아닌가요? 자, 이제 이러면서 논란이 됐던 게 민주당에서는 권향엽 예비후보는 부실장이다. 그리고 사적인 인연이 없다. 수행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동행한 거다. 수행이 아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에서 여러 장의 사진을 제시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뭐 논란이 수행비서냐 아니냐 이제 이 부분으로 지금 집중이 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 이게 이 사진을 보면은 수행비서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SNS에 사진을 공개를 한 겁니다. 저기 SNS 사진 보시면은 권향엽 예비후보가 보낸 건데 나의 오늘은 정말 파란만장했다. 서울에서 대전 찍고 대구, 상주, 군위휴게소를 들어 경주 뭐 거의 뭐 읽기도 바쁠 정도로 여러 곳을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 이 사진에 누가 있냐 바로 김혜경 씨의 그 간담회 사진이 있는 겁니다. 그럼 저 사진을 누군가 찍었고 옆에서 있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저렇게 김혜경 씨의 간담회 사진마다 저렇게 찍으면서 일정을 읊으면서 올린 게 이거 같이 따라다닌 거 아니냐 수행한 거 아니냐라는 게 국민의힘 측의 주장인 거죠. 예. 뭐 어제도 수행과 동행의 차이, 뭐 저희도 다뤘고 많은 언론이 다뤘을 겁니다만 동행과 수행의 차이, 이건 뭐 사전적 의미로 거의 이제 동급으로 가면 동행이라고 하죠. 그리고 뭔가를 옆에서 이제 보좌를 한다든가 도와드리면 수행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 해외 순방 때 장관이 대통령과 동행한다고 합니까? 대통령을 수행해서 간다고 합니까? 그런데 또 그 장관이 비서는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수행 비서. 어디에 방점을 두느냐.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수행 쪽에 방점을 더 두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그렇다고 비서는 아니지 않느냐. 이러면서 이제 고소, 고발까지 갔어요. 이 사건 어떻게 보세요? 과거에 김영삼 대통령과 박철원 장관이 그때 대체했을 때 김영삼 대통령이 모스크바를 갔는데 박철원 장관이 같이 갔거든요. 예. 그 김영삼 대통령 쪽에서는 수행했다고 하고 박철원 장관 쪽에서는 동행했다고 해서 막 싸운 적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수행을 했다는 것은 결국은 어떤 다니면서 수발을 들었다는 이야기가 되니까 민주당 쪽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 수행이든 동행이든 간에 이 논란은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불리한 그 논쟁이에요. 이 김혜경 씨가 지금 소환이 되는 겁니다. 총선 국면에 김혜경 씨가 소환이 돼요. 이건 물론 어떻게 보면은 당의 대선 후보 배우자니까 배우자실 만든 거는 잘못됐어요. 그 배우자실 실장을 현역 국회의원으로 해서 실장은 현역 국회의원이죠. 실장 현역 국회의원 그리고 이해식 의원. 배우자실이 처음 만들어졌거든요. 그때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후보도 아니고 후보 배우자를 위해서 국민 세금으로 세배를 받는 국회의원을 실장을 시키느냐 이런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분도 강동에 공천 받고. 그렇죠. 그분도 받았어요. 그런데 이 논란은 지금 이 충분히 당의 국장 출신이니까는 이렇게 부실장으로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게 뭐와 연결돼 버리냐 하면은 김혜경 씨가 공천에 이렇게 소환이 되면서 뭐 그때 5급 비서, 7급 비서 이 부분과도 또 연결이 돼 버리는 거예요. 아하. 그 어떤 사적으로 배모 씨까지도 연결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걸 떠올리는 거죠. 당장 떠오릅니다. 물론 그것과 이것은 결은 다르죠. 그것은 배모 씨는 어떤 그 세금으로 채용을 해서 그 수사까지 대상이 돼 있지만 이건 뭐 그것까지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어쨌든 그런 게 저기 부각이 되기 시작을 했고
소환이 된다는 이런 것이 있고 배우자실을 그때 설치해서 논란이 됐던 것이 다시 쟁점이 됐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민주당이 고소고발전을 먼저 시작을 했다는 것은 저는 이것은 뭐 잘못된 그 판단이라고 봅니다. 일단은 그래도 언론에서 이제 너무 앞서가는 보도를 하고 사실과 다르다, 가짜뉴스다 막 이러면서 심지어는 윤석열 대통령까지 이재명 대표가 거론을 했거든요. 가짜뉴스 진원지로. 그만큼 절박하다. 이거 빨리 진압하지 않으면 호남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소동용 의원이 현역이잖아요. 네. 소동용 의원을 이제 배제하고 권양엽 이분을 공천했다 다시 경선을 바꿨잖아요. 제가 처음에 이 보도를 접했을 때 아니 왜 이거 경선을 하게 안 하고 왜 굳이 이렇게 해서 자꾸 논란을 자초하냐. 경선한 다음에 뭐 컷오프 되면 뭐 할 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어찌 됐든 간에. 예. 근데 아예 이렇게 되다 보니까 논란을 자초한 면이 있어요. 여성 전략 특구. 여성 전략 특구를 만들었으니까 그건 이제 민주당의 항변도 일리가 있죠. 여성을 우리는 우대한 것이다. 그런데 지역에서 유일한. 유일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부 뭐가 초점이 그쪽으로 맞춰져 있는 거예요. 친명,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이런 쪽이 맞춰지다 보니까 이게 프레임화 한다고요, 자꾸만. 제가 볼 때 이번에 그 민주당이 전반적으로 공천을 대단히 투박하게 하는 것 같아요. 아주 객관적으로 볼 때 관점은 달리한다면은 정치라는 게 세력 교체일 수 있어요. 권력 투쟁의 성격을 갖는 게 정치니까. 예. 근데 그 과정이나 이런 게 너무 매끄럽지 못하면 이게 잡음이 나오기 마련이에요. 이게 어떤 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단히 투박해요 하는 게.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세력으로 가겠다는 거 오케이. 좋다 이거면 좋으면 그게 좀 공정하게 비춰야 되는데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물론 예. 이제 뭐 윤건영, 고민정 의원, 뭐 진성준, 뭐 한병도 의원 이런 분들이야 이제 물론 공천을 받았다고 합니다만 예.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이건 결국은 민주당이 공천 관리 잘 못한 거예요. 아까 우리 송은권 형의 말씀처럼 저도 그 말씀 드리려고 했어요. 과거 박철원 장관하고 원내수에 예. 유행이냐 수행이냐. 예. 그건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랬었죠. 기억이 너무 그게 며칠 신문에 도배를 했다고요. 신문 방송에. 근데 이건 그거는 아닌데 아무튼 간에 지금 민주당의 공천은 대단히 지금 뭐 유권자 특히 중도 유권자들에게는 상당히 그 불합리하게 비춰지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 자, 여기서 관심 가는 그래프, 지지율 그래프 하나 보시겠습니다. 최근에 이게 이제 호남이거든요. 순천 이 지역이기 때문에 이 광주 전라 지역의 이 비례정당 여론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바른미래연합, 이 바른미래 미래연합.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의 위성정당인데 이 비례연합이 문제는 지지율이 하락을 해요. 그런데 이걸 누가 치고 올라오느냐? 국민의힘이 아니에요. 조국 혁신당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 이게 전통적인 지금 민주당 지지 기반인 이 광주 호남에서 뭐 실망했다고 해서 국민의힘은 안 가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계속 민주당을 지지하느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위기의식이 지금 민주당 전변에는 깔려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이재명 대표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다시 고수를 했잖아요. 이게 지금 부메랑을 맞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시뮬레이션을 했을 때 더불어 시민당 같은 위성정당을 만들면은 유리한 측면도 있다고 해서 다시 해결을 했는데 전혀 엉뚱한 조국 혁신당이 그 가설을 다 가져가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호남에는 또 다른 선택지가 생기는 거잖아요. 호남에는 완전한 선택지가 생겼고 수도권에서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선택지가 생겼는데 조국 혁신당의 특징이 뭐가 하나 있냐면은 이재명 대표의 공천이나 아니면 이런 그 사법 리스크에 반대하는, 반발하는 그런 민주당 지지층도 흡수를 하지만 그 중에서도 문재인 친문 쪽의 지지층을 흡수를 하고 있어요. 예. 왜 그러냐면 조국 그 혁신당 대표는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 했고 또 내가 마음에 빚이 있는 사람이라고 문재인 대통령 이야기를 늘 했죠. 얘기했었죠. 거기다가 저 총선에 출마하기 전에 한 세 번을 찾아갔어요. 양산에 찾아가서 제일 처음에 갔다 와서 문재인 정부의 모든 업적이 뭐 폄하되고 있다. 그 지도도 나침반도 없는 길을 내가 가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예. 그다음에는 그 최근에는 찾아가서 신당을 만들겠다고 하고 그러니까는 그 문재인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지지한다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가지고 있으니 지금 호남을 중심으로 해서 민주당 지지층에서 새로운 대안으로 이재명 외의 대안으로 생각을 하는 그 세력들이 지금 하나로 뭉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호남 민심을 잘 살펴야 된다. 왜냐하면 여기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뭐 이런 저런 뭐 논란이 있다 하더라도 일단 민주당 후보가 정해지면
어차피 민주당 찍으실 분 아닙니까라는 생각이 깔려 있지만 그렇다고 과연 그럴까라는 위기의식을 느끼게 하는 대목이라는 거예요. 호남에서 그래서 저 정확히 제가 모르겠는데 호남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어떤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과거에도 호남은 상당히 전략적 투표라는 곳이에요. 과거부터 2016년도에도 국민의당이 거기서 다 석권을 많이 했잖아요. 호남에서 이번에 같은 경우도 조국 혁신당이 등장을 하면서 아까 우리 송은권 평론가께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엊그저께 그 조국 그 대표 만나가지고 악수하고 그랬잖아요. 그 연대하겠다 이런 식의 얘기를. 연대라는 단어 안 쓴 것 같은데. 어쨌든 연대로 비치는 이제 발언들을 했단 말이에요. 같이 가겠다라는 식의. 그럼 과연 이 조국의 강령이 남아있거든요. 조국의 강.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민주당에서 이탈하는 사람들이 갈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원래 민주당 지지했던 할 사람들이었는데 일로 가는 것이고. 항상 중도층들, 이게 왜냐면 특히 수도권 선거 같은 경우는 이게 박빙인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예. 박빙인데 어쨌든 여기 중도층이 자꾸 이탈하게 된다면요. 조국의 강이라는 게 떠오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중도층 이탈이 있기 때문에 있을 것 같아서. 예. 어쨌든 이것도 이재명 대표가 판단 잘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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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그 내용은 잠시 뒤에 다시 조국 혁신당 얘기는 짚어보도록 하고요. 문제는 지금 한 그 여성 후보의 공천 문제로 그동안 국민들도 잘 모르던 생소한 인물 때문에 지금 정치권에서는 고소고발까지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퀴즈쇼 대결이 펼쳐집니다. 퀴즈쇼. 이건 무슨 얘기냐? 누가 이제 이렇게 선택지를 줘요. 이 사람과 이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근데 퀴즈를 낸 사람, 맨 처음 퀴즈를 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이재명 대표였습니다. 민주당이 시스템에 의해서 걸러낸 이 채용 비리 의혹이 있는 후보를 국민의힘이 영입을 해가지고 공천을 냈습니다. 그런데 권성동 후보도 어떻습니까? 유명한 취업 전문 국회의원 아닙니까? 국민들에게 취업시켜 주시려고 권성동, 김영주 이런 분들 공천하시는 겁니까? 이제 국민들은 그 두 분한테 줄 서면은 다 취업되는 것입니까? 뭐 이런 공천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국민의힘 공천을 문제를 삼았는데 이 발언만 한 게 아닙니다. SNS에 퀴즈를 내요. 어떤 퀴즈였습니까? 네, 바로 두 사람의 공통점을 묻는 퀴즈였는데요. 예. 어제 이제 민주당을 탈당하고 국민의힘으로 간 김영주 의원과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공통점을 묻는 짧은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김영주와 권성동의 공통점? 공통점은 네, 이렇게 올렸는데 이걸 시작으로 갑자기 의원들끼리 공통점을 묻는 질문이 릴레이로 올라가면서 때아닌 이제 퀴즈 대결이 펼쳐졌다 이런 말이 나온 건데요. 예. 그래서 공통점이 뭔가 봤더니 예. 권성동 의원은 과거 강원랜드 채용 비리 의혹이 제기돼서 재판을 받았지만 대법원에서 무죄 결론이 났습니다. 그리고 김 의원은 2014년 제기된 신한은행 채용 비리 의혹 때문에 공천에서 공직윤리 점수가 0점 처리된 걸로 알려졌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질문을 통해서 이 채용 비리 의혹이 있다는 점을 암시해 한 거죠. 그러자 이제 권성동 의원이 이재명 대표와 이석기 전 의원의 공통점은 이렇게 또 묻는 질문을 올려서 맞불을 놨습니다. 누구와 누구의 공통점이요? 이석기 전 대표의 공통점을 물었는데요. 이재명과 이석기의 네. 공통점? 이 대표와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이 이제 범죄 행위를 부인하고 경기동부 연합을 배경으로 둔 공통점이 있다. 이거를 강조를 한 겁니다. 여기에 또 2시간 후에는 인천 계양을 해서 이재명 대표와 정면으로 맞붙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가세를 합니다. 이분도 퀴즈를 내네.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도 묻습니다. 이재명과 유동규의 공통점은 이런 질문과 함께 또 해시태그로 계양은 대장동이 아니다 이렇게 덧붙인 글을 남겼습니다. 자, 두 사람 모두 지금 뭐 대장동 개발 비리와 관련돼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점을 묻고 싶었던 겁니다. 이 퀴즈쇼가 재밌는 게 한 사람이 물으면 다른 사람한테 근데 사실상 질문은 했지만 이게 자문자답을 했다는 겁니다. 이 답변에 각자 하고 싶었던 말이 숨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다시 한번 보죠. 각자 어떤 공통점을 물어보고 싶었던 건지. 먼저 이재명 대표의 질문입니다. 권성동과 김영주의 공통점. 어떤 의도에서 저 질문을 던진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이재명 대표가 권성동 그 의원을 끌어들인 것이 참 흥미롭다는 생각이 드는데 두 사람이 중앙대 법대에서 같이 고시 공부를 했어요. 맞아요.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에게
권성동 의원 배우자가 또 일종의 소개팅이랄까 그런 걸 해줬다고 그때 화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예. 김영주 의원을 공격을 하다가 권성동 의원까지 끌어들였는데 일단 두 가지죠. 하나는 당적을 옮겼다. 당장 그것이 현재의 일이죠. 현재 김영주 의원이 국민의힘으로 옮겼기 때문에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권성동 의원이 바른정당으로 갔던 것 이것을 지금 하나 꼬집은 거예요. 현재의 일. 예. 또 하나는 과거의 일. 이 채용 비리, 그 강원랜드 그 채용 비리로 나중에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까지 받았지 않습니까? 아니, 무죄가 났는데도 그런 무죄가 났는데도 그리고 그 마찬가지예요. 무죄가 났는데도 그렇고 김영조 의원권도 실제로 2014년에 신한은행 비리 그 채용 비리가 있었다고 하지만 그 판결문이 판결문을 2019년에 한 주간지에서 입수를 해서 보도를 했거든요. 예. 거기에 보면은. 김영주 의원 외에 그때는 민주당 소속이었고 국민의 지금 국민의 소속 두 사람도 같이 있어요. 그 같이 있는 그 보도인데 그게 논란이 됐는데 그렇다면은 그게 만약에 사실이나 팩터가 있었다면은 2010년에 공천에서 안 돼야 되죠. 그런데 그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그러니까 그 본인도 다 문제가 없다 경찰에서 소환도 안 했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 대법원 무죄 판결 난 것과 하고 이거 또 김영주 의원은 그 어떤 수사 대상이 아니었던 것을 또 같이 등치시켜가지고 그것을 채용 비리로 또 연결시킨 거죠. 그건 이제 과거의 일을 또 짚은 거죠. 그런데 권성동 의원 입장에서는 아니 다 끝난 얘기를 왜 이제 와서 다시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왜 다시 물고 늘어지는데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특히 이재명 대표가 나와 각별한 관계인데 그래서 권성동 의원이 반격을 해서 다시 공통 질문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권성동 의원이 질문을 던집니다. 어떤 질문이었죠? 다시 한번 볼까요? 자, 공통점을 나한테 물어봤어? 그럼 나도 물어볼게요. 이재명과 이석기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야, 요건 또 어떤 의도일까요? 근데 이건 좀 이제 그 의도가 진짜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이석기 전 의원은 통합진보당이었잖아요. 통합진보당은 이제 헌재에서 해산된 정당이고. 네. 그러니까 이건 상당히 그 이제 예민한 부분일 수 있어요. 이념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지금 권성동, 김영주의 공통점보다 더 심각할 수 있거든요. 이재명 대표는 경기 동부연합 이런 게 많이 나왔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 세력을 바탕으로 이제 뭐 정치적으로 많이 성장했다 이런 얘기 많이 있었어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부분을 상기시키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말하자면 이제 색깔론까지는 아니겠습니다. 뭐 색깔론이라고 볼 수 있겠죠. 최근에 그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가끔 종부이라는 단어 쓰는 걸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종부이라는 단어 대단히 조심스러운 단어거든요. 전 정치인들이 가능하면 그런 단어는 안 썼으면 좋겠어요. 종부 뭐 이런 단어는 안 썼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그것과 연관시킬 수 있다고요. 우리가 이제 연사작용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과거 통합진보당 이석기 정당 해산, 뭐 종북 이런 게 쫙 연상되는 단어들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를 그쪽에 연관시키려 했던 것은 아닌지 예. 그렇게 추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근데 두 분이 말씀하실 때 조심해요. 왜 왠지 아십니까? 이분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거론하지만 아, 사실이 아닌 부분도 있잖아요. 지금 보면은 권성동 의원도 할 말이 많은 거고 그렇죠. 이재명 대표도 아니 나랑 이석기랑 무슨 연관인데 증거 있어요?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질문만 던진 거예요. 공통점은 아,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공통점이 뭐냐고 난 물어보기만 한 거잖아요. 이제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하도 고소고발 많이 당하니까 이제는 아니 이석규와 이재명의 공통점은 했지 내가 뭐 뭐라고 했는데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여기에 또 등장합니다. 원희룡 전 장관이 가세를 해요. 네, 뭐라고 질문합니까? 원희룡 전 장관은 이재명과 유동규의 공통점 어허. 그렇게 물어봤어요. 뭐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뭐 대략 예상들 하실 겁니다. 예상은 하지만 누구도 뭐 얘기했다가는 또 선거법에 걸릴 수도 있고 허위사실 유포가 될 수도 있는. 그렇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원희룡 전 장관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제일 대답을 잘할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대선 때 대장동 일타강사라고 해서 본인의 이름을 좀 많이 알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일단 형식적으로도 공통점은 두 분 다 대장동 피고인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재명 원래 사실 대장동 사건으로 먼저 구속되고 기소된 게 유동규 전 본부장이고요. 그리고 이후에 이제 대장동 2기 수사가 이게 지금 정권 교체 후에 시작이 되면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도 대장동 사건으로 기소가 됐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자, 그래서 앞으로 또 이 공통점은 하고 물어보고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뭐 논란만 불러일으키는 뭐 어떤 그 정치권에 정치인들의 발언이 나오지 않을까 살짝 걱정은 됩니다. 그런데 원희룡 전 장관은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이재명 대표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바로 고발도 진행을 합니다. 원희룡 전 장관이 문제 삼았던 발언 바로 이 발언입니다. 양평고속도로를 갑자기 대통령 처가 땅 근처로 확 바꿔버린 원희룡 국토부 장관 무관한 척하지만 지금까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무관한 척하지만 지금까지 책임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을 들은 원희룡 전 장관의 반응은? 바로 이제 고발입니다. 고발로 답한 건데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다. 그러니까 앞서 지금 나왔던 이재명 대표의 이 지금 고속도로 노선을 바꿨다. 양평고속도로. 네. 이 부분이 허위사실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원희룡 전 장관 주장은 장관 취임 전에 일어난 일이다. 근데 그걸 내가 바꿨다고 하냐. 어허. 그러면서 이게 일단 고발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뭐 진실공방으로 이어지고 수사기관에서도 규명을 하겠죠. 그리고 뭐 만약에 어떤 경우에는 재판까지 갈 수도 있고 그런 경우에 나중에 기억 안 난다고 하지 말라라고 어허. 하면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재판 중인 이른바 김문기 모른다. 김문기 전 처장에 대해서 아 지금 성남시장 시절에 몰랐다. 이 발언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 부분을 떠올리면서 나중에 모른다고 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자 그런데 논란이 됐던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하나 더 있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본인이 아이쿠 하면서 바로 뭐 정정을 하긴 했습니다만 누구를 건드렸느냐 이번에는 정우택 의원을 저격을 한 겁니다. 정우택 후보 단수 추천 받으셨던데 CCTV 영상에 돈봉투 주고받는 장면이 그대로 찍혔지 않습니까? 우리 민주당의 시스템에 따르면 심사 대상조차도 되지 못할 이 돈봉투 후보를 뻔뻔하게 단수 추천하는 것이 바로 국민의힘의 공천입니다. 자 물론 이재명 대표 저 발언이 나오고 반론이 나오니까 어제 오후에 정식으로 사과까지는 했다고요. 그것도 뭐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사과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일단은 단수 추천 받은 게 아니고 이제 경선한 걸로 정우택 의원이 경선을 거쳐서 후보로 확정된 것이 그 확인이 됐고 그러니까 처음에 뻔뻔스럽게 공천했다고 했던 말에서 완전히 180도 물러나서 상당히 드문 일인데 사과를 했어요. 사과를 하면서 경선 거친지 몰랐다. 착오를 일으켰다. 사과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신속하게 사과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정우택 의원이 이 역시도 원희룡 장관과 전 장관과 마찬가지로 공직선거법에 의한 허위사실 공표죄를 고발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에게는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는 일종의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에요. 예.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그때 이 진영 강제 입원과 관련해서 허위사실 공표로 한번 기소가 돼서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안 났으면 모든 걸 잃을 뻔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또 대선에서 허위사실 공표로 또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그 김문기에서 몰랐다는 거하고 백현동 그 4단계 용도 변경.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는 그 이재명 대표에게는 아킬레스건 같은 거에 돼버렸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세 번째 다시 원희룡 장관 전 장관도 그렇지만은 이 정우택 의원이 이걸 확실하잖아요. 아 그래서 바로 거, 그렇죠. 허위사실 이미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을 한다고 했을 때 사과를 했는데 예. 그에 고발을 했어요. 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로서는 또 이 선거가 끝나면은 또 다시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한 뭐 어떤 수사나 이런 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남아 있게 된 거죠. 예. 여기서 저희들이 짚고 가고 싶은 지점은 이겁니다. 요즘 이재명 대표가 마음이 좀 급해졌나라는 게 언론 그 특히 이제 민주당 출입 기자의 얘기라는 거예요. 툭툭 나오는데 이거 주워담을 바로 주워담고 아니면은 잘못된 용어를 선택한다든가 잘못된 사람들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최근에 고소고발한다고 하면서 느닷없이 윤석열 대통령 얘기를 꺼냈어요. 한동훈 장관이 얘기했지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방구 얘기도 안 했는데 가짜뉴스. 김혜경 씨 뭐 얘기 나오니까 가짜뉴스 윤석열 고발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뭐 거기까지는 뭐 그냥 대통령이 두루뭉실 정권에 책임을 지니까 그렇다고 쳐요. 갑자기 친구인 권성동 공격을 하고 권성동도 뭐야 하고서는 이제 공통점 질문하고 이번에는 아무 가만히 있는 정우택을 공격했다가 본인이 또 이거 정정하고 이거 상당히 이 말이 지금 격해지고 있고 빨라지고 있고 격앙돼 가고 있다. 이 포인트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근데 뭐 제가 이재명 대표의 속내를 알 수가 없으니까 또 잘못 얘기했다. 그야말로 선거법은 아니겠습니다. 예. 조심스러워요. 요즘 워낙 예민한 부분이 많아서. 그런데 이재명 대표 표정이나 이런 걸로 볼 때 여유 같은 게 좀 안 보여요. 요즘 민주당 출입 기자들 그 얘기 많이 해요. 아까 보니까 화면에 좀 느껴지잖아요. 그렇지? 예. 그 지금 한동훈 위원장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양당의 지금 선거 수장들 아닙니까? 이분들이 상대방 정당의 대척점에 있는 정당의 그 공천에 관련된 그 언급은 좀 자제했으면 좋겠어요. 아하. 공천도 거의 끝나가는데 도대체가 지금 2월 초부터 이 공천 구매 계속 한 달 이상 지속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끝나려면 시간이 좀 있겠습니다만 민생이나 이런 것들은 토론을 본 적이 없어요.
완전 선거가 그야말로 공천 관련으로 덮어버리는 상황에서 양쪽의 대표들조차 양당에 이걸 상대방 지적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 실수가 나오는 거죠. 말하다 보니까 워낙 복잡하니까 공천 과정이. 예. 이건 좀 양당이 좀 자제했으면 좋겠고. 예. 고소고발도 좀 어느 정도 이 뭐 정치 사법화라는 말 굳이 하지 않더라도 말이죠. 조금 그것도 좀 자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고소고발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